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견제와 균형을 선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 통행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무역 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출에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고 예상대로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의 차지였습니다.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선거 결과에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무역 분쟁만큼은 예외입니다.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인 민주당이 감세와 이민, 의료 정책과 달리 트럼프와 이견이 없고 중국의 화해 제스처에도 무역 불균형의 변화가 없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선거 결과도 하원은 민주당, 뭐 상원은 그대로 공화당이 기피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중 갈등은 계속할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뷰는. 통상 문제는 의회 협조 없이도 대통령 재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대립구도를 키운 트럼프가 재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공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의 비중은 각각 24.8%, 12%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대중국 비중이 78.9%인 중간재 수출 기업들은 보복 관세가 확대되면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GDP가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 GDP는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3분기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모두 무역 분쟁 여파로 후퇴한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남아있는 성장 엔진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외부 변수인 만큼 능동적인 대응이 쉽지 않지만 기술 개발과 생산 재분배, 전환 수요 발굴 등 선제 대응,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계속 다른 나라들하고 공동 보조를 맞춰야겠죠.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대해서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미국하고 중국에 주는 그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 대미 수출이 중국을 통해서 가는 수출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뭐 생산지를 좀 재배분한다든지. 미국 행정부는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중국산 판재에 관세 부과를 확정하며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던 각계의 관측을 무색해 했습니다. KDI의 첫 경기 둔화 언급, 한국은행의 내년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마저 잇따르는 가운데 퍼펙트 스톰의 핵인 무역 분쟁은 우리 수출 환경에 달갑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